doesn't feel like that long ago.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대두입니다. 네, 오늘은 필터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하이다라는 회사에서 보내주신 필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나노프로 미스트 블랙 필터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그 미스트 필터 종류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4분의 1, 농도가 4분의 1이고 82mm 지름, 가장 많이 쓰는 렌즈가 82mm 구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2mm 필터를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스는 간단하게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은 제가 이미 개봉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필터기 때문에 크게 보여드릴 건 없지만 지금 이렇게 사용 매뉴얼 간단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미스터 필터가 아니고 저는 이 필터를 미리 빼놨습니다. 필터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필터 가방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넣어놨는데요. 계속 사용을 좀 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긴 그냥 일반적인 원형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글씨로 나노프로 미스트 블랙 4분의 1 필터 82mm라고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고요. 미스트 필터는 잘 알다시피 여기 아주 고운 입자들이 약간 뿌려져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확산 현상, 그러니까 조명이나 이런 것들, 뭐 햇볕이나 이런 게 비쳤을 때 그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약간 몽환적인 느낌을 내주는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좀 많이 쓰고 있는 필터들이 모멘트 필터를 제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20%, 이건 10%. 그래서 이 지금 모멘트 렌즈 필터랑도 비교를 해봐도 지금 이 하이다 필터가 상당히 슬림하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높이를 보니까 하이다 필터가 조금 더 슬림한 것 같네요. 제가 필터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필터를 이제 렌즈에 결합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이렇게 잘 마운트가 되느냐, 이게 회전이 싹 나사선이 싹 맞게 들어가면서 회전이 되느냐, 이런 걸 되게 중요시 느끼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모멘트는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얗게 벌써 다 벗겨졌어요. 소재가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사선에 제대로 안 들어가서 막 뻑뻑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약간 호불호가 있습니다, 모멘트 렌즈 같은 경우에. 하지만 이 하이다 필터는 뭐 물론 제가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힘들지만 뭐 완전히 매끄럽게 싹 하고 이렇게 마운트가 됐고요. 그런 면들이 되게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필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하이다 필터는 포토클램이라는 곳에서 아마 총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식 수입사인 것 같고요. 여기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하이다 나노프로 8분의 1과 4분의 1 일단 두 가지가 출시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건 아까 4분의 1이었는데 가격은 똑같이 99,000원이고요. 가격대도 다른 그 미스트 필터들에 비해서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가격대가 있어서 접근하기 힘드셨던 분들은 이거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연색 그대로 표현하는 하이다 필터라고 되어 있고요. 인물 여기 역시나 인물 사진 뭐 영상 촬영에 많이 한다. 근데 저는 인물 사진보다 야경 찍을 때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야경 중에서도 거리, 뭐 스트리트 포토나 스트리트 영상을 찍을 때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가 전에도 찍어드렸던 이 모멘트 그 테스트 영상도 한번 보시면 그냥 되게 일반적인 거리인데 이 필터 하나만으로 되게 느낌 좋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간에 촬영하실 때 좋다, 주관보다는. 아, 네. 그리고 이 미스터 필터들 쓰실 때 이 농도에 대해서 잘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4분의 1이면 4분의 1이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의 미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8분의 1은 더 작은 양의 미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과한 느낌을 원하실 때는 4분의 1이나 2분의 1을 구입하시면 되고요. 난 너무 과한 게 싫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8분의 1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humans to see that she was all I need. Eyes shining like new. I'm gonna travel space time. Be 지금까지 하이다 미스터 블랙 필터의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고 오셨는데요. 제가 이제 모멘트 필터랑도 비교를 한번 해봤고 했지만 각각 느낌이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각자의 약간 특징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비교 영상을 한번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필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조금 저렴한 가격이다. 99,000원에 조금 저렴한 가격에 이 만듦새 자체가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요. 여기 지금 전면부에 4분의 1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미리수가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마운트 했을 때 측면에서는 조금 확인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4분의 1을 끼웠나 8분의 1을 끼웠나 이런 걸 확인하시려면 여기 앞에 필터를 또 제거하고 직접 여기 전면부를 보셔야 된다는 점, 그런 점들은 좀 레터링이 측면에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필터였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